안녕하세요. 날씨운 정효주입니다. 거리를 보면 곳곳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산책하시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는데요. 경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강원도 영동지방은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원도 산간지방과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강릉 19도, 광주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